그러니까 이경희 선생님, 문영미 선생님께서 막 찬 걸 계속 드시잖아요. 여기 사실 좋은 건 아닐 것 같은데. 맞아요. 처음에는 좀 시원해지는 것 같지만 사실 젊은, 아주 젊은 10대나 20대는 좀 그 방법도 괜찮아요. 그런데 중년 이후에 그렇게 하시면 비위장이 점점 차가워져요. 그래서 왜 여름에 또 장에 문제가 생겨서 설사 같은 거 많이 일으키기도 네. 하고요. 또 그것만 아니더라도 이렇게 냉기가 축적이 되면 우리 중년들은 신양이 약해져요. 그럼 어떤 증상이 생기냐면 남자들은 아까 사타구니 얘기하셨지만 남습 같은 증상 김한석 씨 잘 아실 거예요. 이런 증상도 생길 수 있고 또 여성들의 경우에는 자궁이라든가 아랫배가 차가워지면서 무릎도 시리다라든가 네. 이런 증상이 생기게 되거든요. 그러면 위쪽으로 또 허혈이 올라와요. 그래서 아래는 차가워지고 위는 자꾸 뜨거워지는 이런 증상이 반복되기 때문에 가능하면 너무 차가운 음료에 의존하는 건 안 좋아요. 제가 배 차가워서 좀 그런 거 증세가 있어요, 사실. 그러다가 이제 아침 되면 꼭 화장실에서 이제 아주 좀 촥 시원하게 또 하죠. 아니, 그리고 여름에 찬 거 너무 많이 드셔서 응급실에 실려가는 경우들도 있잖아요. 굉장히 많아요. 그러니까 사실은 근데 찬 거 많이 먹었다고 해서 오신 건 아니고 대부분 증상이 뭐 윗배가 아프다거나 설사를 한다거나 뭐 트름을 많이 한다. 또 머리가 아프시다. 이렇게 오셨는데 알고 봤더니 찬 걸 너무 많이 드셔가지고 오신 경우가 많고 실제로는 또 요즘에 뭐 엊그제 있던 환자인데 22살 여자인데 아이스크림 많이 먹어가지고 배가 아프다고 오신 분. 노골적으로. 그러면 안 드시면 되잖아요. 그건 그렇죠. 그런 분들도 꽤 많이 오신다. 그래서 사실 이게 차가운 것이 너무 많이 노출되다 보니까 네. 너무 많이 드시니까 이 장 운동이 굉장히 안 좋으시고 카페인 또 특히나 장 운동을 또 안 좋게 만들잖아요. 그래서 네. 소화도 안 되시고 그래서 여름에는 총체적으로 이 차가운 것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. 아니 그럼 말 나온 김에 우리가 아까 이제 찬물 샤워 쫙 한다 말이에요, 선생님. 요거는 괜찮은 거 아닙니까?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무더위 지치다가 집에 들어가면 찬물 샤워 딱 하고 싶은 생각이 들 건데 이게 상당히 위험한 사람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. 찬물에 갑자기 샤워를 하거나 찬물에 갑자기 들어가게 되면 우리 몸은 이제 체온이 떨어지잖아요. 네. 그 체온을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 몸의 반응은 혈관을 수축시켜서 체온을 보존하려고 하는데 혈관이 수축되면 혈압이 올라갑니다. 네. 혈압이 올라가니까 또 심장은 그것을 짜내려고 하다 보니까 이게 뭐 부정맥이 생긴다든지 평소에 고혈압이라든지 협심증 같은 걸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심장마비까지 올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이제 그 찬물 샤워할 때는 미지근한 물이나 이런 걸로 조금 이렇게 워밍업 시킨 다음에 그 다음에 물 온도를 서서히 낮추고 가는 게 뭐 현명합니다. 네.